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연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미 보시면 거기에 여기 대문을 딱 누르시면요. 여기 딱 나옵니다. 표가 하나가.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의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판때기입니다. 판때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여기 부채난입니다. 부채난. 네. 자, 부채난에서 보면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저쪽 방파제들. 네, 일본 262%.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세 번째가 누구냐? 놀랍게도 미국입니다. 129%. 예. 부채가 어마무지하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국 애들은 뭘 했다? 예. 돈을 신나게 찍어댔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섹터로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를 보셔야 되는데,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예. 살벌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아, 진짜.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요 거의 지옥이죠 지옥. 근데 미국의 현재 물가는 6%인데, 네, 자 이거를 잡겠다고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죠. 어,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쪼이고 있는데 이번에 돈을 푸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 제목에도 야 미국이고 연준 파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 아니면 돈을 계속 풀면 하이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도안이면 뭐예요 지금 미국은 왜이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 그 다음에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음. 그래서 지금 현재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은 네, 기로에 서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채다.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엔 연준이 선택한 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출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뭐, 얘 와서, 어, 뭐, 반박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시죠? 지금 은행들 망하고 있는 거.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눈가리가 빈 거죠. 그래서 그 눈을 파서 거꾸로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준의 총자산을 보면 갑자기 8조 3천억에서 자 15일 날 8조 6천억으로 늘었습니다. 한방에. 6천억이 그냥 늘은 겁니다.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예, 그동안 해왔던 이 큐티, 이거는 이제는 큐티는 기댈 게 없다. 그러면 자, 연준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뭐다? 지금 시스템 위기가 온 거예요. 네, 금융 위기가 온 거고, 예, 왜 연준이 어, 지금 현재 예, 돈을 풀어서까지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러면 자, 연준의 지금 현재 이런 행태를 봤을 때 돈은 계속 더풀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물가 안 잡히죠. 자, 물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되죠? 어, 그냥 하이퍼로 가는 겁니다. 하이퍼. 예, 금리로도 안 되고, 그죠? 예, 금리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시스템 위기가 오면 돈을 풀 푸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그 와중에. 예,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널뛰게 하겠죠. 예, 궁극적으로는 다 폭락을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퍼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모든 자산을 청산을 하고, 예, 주식에 올인해도 됩니다. 왜? 주식은 올라가요. 돈을 푸는 만큼. 네, 예, 그래서 요즘 시장이 널뛰게 하는 게 요런 돈 푸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연준의 행보가 되게 중요하고, 어, 요 상황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이거 살벌한 얘기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08년 요때 8천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8천 000, 8천억 달러. 근데 지금 얼마예요? 8조 네. 11배 가까이 이제 되고 있죠. 6천억이니까. 음. 그래서 8조니까 몇 배? 10배라고 치고 자, 10배만큼의 폭락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죠. 왜?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채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대로 경계를 하셔야 된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다. 네, 그래서 지금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땜빵식으로 해갖고는 절대로 예 이거 못, 막, 못 막습니다. 지금 3천억 풀었는데 예, 만약에 더큰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돈을 풀 겁니다. 금리 낮추고 그러면 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가 중요한데 돈을 풀면서 금리 낮추면요. 중시는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자, 돈을 풀리면서 금리 낮추면 시장은 폭등할 수도 있다. 지금 거의 반반인데.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위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 보시고요. 자, 또 하나의 핵폭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 이제 어떤 그 재무부에서 부채를 요 정도 우리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거 가지고, 자, 티격태격 하죠. 결국에 이제 부채 그, 어, 한도를 올리는데, 자, 보시면, 어, 못 올리면 뭐예요? 7월, 9월부터 뭐예요? 부도. 미국이 부도가 난다 이거죠. 미국이. 이게 2 0 1 1년도가요 그때도 한번 예, 미국 시장이 20% 가까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티격태격 하는데 마이너스 20%. 네, 그래 이런 엄청난 일들도 지금 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디폴트 가능성도 있다. 왜? 예,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정치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민주당이 이 방만한 포퓰리즘 어, 정책이라든가 동 뿌리기 정책에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죠. 아마 제동을 걸 겁니다. 한도는 올리되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다. 왜?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미 의회 예상국에서 이렇게 디폴트 가슴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한달전 얘기지만 이게 조만간 네,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왜요? 이거 한도 안 올리면요, 미국 진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안드로메다 넘어 예저 우주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막을 건데 그러면 그 막는 과정에서 엄청난 네,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그 아주 쌈빡하게 정리된 영상입니다. 피커티비라고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리죠. 4일 전에 올라왔던 영상이고요. 자, 불과 몇달 앞으로 다가온 X day. 몇 주만 늦어도 연세 파고 현실이 되는 현실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된다. 네, 이 정도까지 지금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죠. 그냥 살짝 지나가는데 지금 은행 파산과 겹쳐서, 은행 파산과 겹쳐서 이런 이슈까지 떠오르고 지금 계속해서 파산 도미노가 진행이 된다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이퍼 가든가 연준이 예, 눈물을 머금고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열정, 예, 눈물이 이를, 일지연정, 눈물을 머금고, 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폭시약을 하지 않시키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된다? 예. 네. 전 세계 공멸로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하이퍼냐, 아니면 폭시약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엄청난 위험, 대기모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꼭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 엄청난 핵폭탄, 수소폭탄이죠. 그다음에 이 자산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Fed 금리라든가 이걸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네. 어 박정훈 기자님께서 예. 네, 최신 영상에서 엄청난 자, 초대형 은행 CS도 휘청 금융 위기 도화선 될까? 예. 네, 도화선 저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우리한테 엄마에게 엄마 어마 무시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꼭 가셔서 아, 저는 지금 세 번째 돌려보고 있는데 네, 잘 보시고 나름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 바라겠고. 그래 이분이 진짜 객관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살짝 치우치긴 했지만 네. 너무너무 중요한 영상이다. 꼭 보시고 가셔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증시 조금 올랐다 내렸다 여기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이유는 네 혹시 증시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연준이 파산할 것이냐? 하이파로 갈 것이냐, 파산할 수도 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따 장마감 시황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